고향의 대한민국의 대표 파이터 김용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전 결승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김용준 선수고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소환사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그림들 김용준이 말 그대로 쭉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차이자이 소환선대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초반에 15초 정도만 제대로 버틸 수 있고 정령을 희생시켜서 폭파시키는 동작에서 한두 번만 제대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쉽게 소환사가 가져갈 수 있고 또 결승 진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결승에 올라갔었을 때는 차이자이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국의 우승을 위해서라도 지금 김영준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바람이 있는데 네. 물론 뭐 상성상 할 만하다고 말을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상대예요. 차이자이는 항상 상성상 너무 쉬워요 라고 했던 선수들이 패배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KO 숫자가 뜨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 대한민국 김영준 중국의 차이자이 경기 그 1세트부터 박수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그리고 중계 차이자입니다. 네. 시작 좋죠. 쇼핑 위상 베스트 미러. 아, 지금은 그래도 자, 이거 다시 뛰어요. 뒤에서 아, 여기 일단 소환물들이 약간은 걸리는데요. 자, 쇼핑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는데요. 바닥 찍었죠. 시험 꺼냅니다. 아직까지는 하급 정령. 이거 뭐 소환물 따위라고 생각하는 듯한 움직임을 김영준 선수가 보여줬는데 이제부터는 차이자이 선수의 타이밍이 와요. 자, 이제 북컷을 한번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준도 아, 일단은 정령을 희생시키면서 하급 정령들을 다 폭발을 시켜줬죠. 자, 잡고 일단 뒤에 에체베리아의 어모를 받았습니다. 네, 자, 헬스 후에 이제는 들어가면서 이상변화를 한번 빼놔야 됩니다. 이상변화 쓰게 해야 돼요. 자, 쇼핑 한번 썼죠. 이상변화를 쓰게 해야만 이제 허리케인을 가요. 허리케인을 가요. 몰아갈 수 있습니다. 몰아갈 수 있습니다. 김영준 몰아갈 수 있어요. 허리케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섀도우 박스까지. 네, 붙어 있다면 들어가면서 허리케인을 허리케인을 치고 섀도우 박스에서 띄우지 못했어요. 아, 여기서 그래도 스탠딩 콤보 뒤쪽에 에체베리아 있고 허리케인롤 차이자이 체력 줄었습니다. 김영준도 체력 줄었어요. 네, 자, 이제 쫓아가서 한 번만 몇 번의 콤보만 더 성공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위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건 에체베리아 때문에 데미지가 거의 비슷하게까지 남았습니다. 소환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얼마 없어요. 김영준 가죠. 끝나갔어요. 김영준 나왔습니다. 아, 멋진 거지. 김영준 대한민국 챔피언 김영준. 아,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방금 쇼핑 한번 제대로 못 들어갔다면 이걸 오히려 김영준 선수가 소환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서 KO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차이자이는 이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소환물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소환물을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소환물 사이로 어떻게 숨어서 방어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지금 방심했다가는 금방 경기가 역전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 천격을 활용하는 그 장면들 체술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김영준 그리고 중국의 차이자이의 경기에 이어지는 2세트 역시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자, 초 1세트 출발에 쇼핑이 좋았었는데 이번엔 네. 같이 떴죠? 이번엔 프리트가 먼저 나왔고 호도르까지 안전하게 소환. 그리고 호도르가 한 대 때려주고 프리트가 콤보네요. 자, 프리트와 호도르. 아, 프리트가 오늘 완전히 복선데요. 오, 이렇게 되면은 벌써 한 번의 콤보 이상을 맞은 것이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야, 이거는 몰아치기도 좀 어려운 상황. 차이자이가 초반에 풀이에 좋습니다. 네, 원거리에서 지금 중급 정령들도 많이 소환을 해두고 아우크소까지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체베리아 나왔으면 콤보를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달려가다 에체베리아가 한번 끊겼고 위상변화가 써졌죠. 차이자이가 뒤쪽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에체베리아를 잡으면서 들어가서 공격을 한번 성공시켜야 될 텐데요. 스매셔를 이용해서. 자, 여전히 이게 움직임으로만 잡는데 호도르가 다시 한번 스턴을 걸어버렸어요. 자, 홀리카운터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거리 좁혀나갑니다. 구성 이상스라는 거죠. 묶었습니다. 자, 각각을 다 띄우고 올렸으면 초핑 다시 한번 위쪽 올립니다. 뒤쪽으로 프리트 보면서 아, 방금은 소환물의 공격을 예상해서 홀리카운터를 썼었는데 그래도 이번 콤보 진짜 잘 집어넣었어요. 자,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이었습니다. 네. 에체베리아 치던 말던 초핑으로. 아, 에체베리아. 네. 자, 김영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체력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에체베리아를 제거를 하고 쫓아간다면 한 번의 기회 더 잡을 수도 있거든요. 섀도우 박스가 남아있습니다. 위쪽으로 공중으로 뜨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차이자이. 자, 지금 초핑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상변화 위상변화 잘못 썼는데 뒤쪽에서 김영준 아 누웠어요. 무이색이 닿았고요. 아, 희생으로. 네, 차이자이. 차이자이 선수가 운영을 할 줄 아는 소환사예요. 단순히 그냥 소환물 뿜어놓고 버티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카운터를 치고 상대방이 약한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거리 제기가 가능한 그런 소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괜히 이 넓은 중국에서 4명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온 것이 아니네요. 정말 대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대1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게 4강의 한쪽 트리는 좀 편하게 가진 않네요. 네. 아, 김영준 선수가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첫 경기를 아주 쉽게 손쉽게 잡아냈었지만 이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소환물 관리 능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어차피 초반에 20초 안에 달려들어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만 김영준 선수의 승리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겠죠. 자, 정종민을 만날 수 있는 그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이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김영준과 중국의 차이자이의 경기 이어지는 3세트 박수와 함께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1대1 상황 김영준과 차이자이 나왔을 때 초반 일단은 위상 썼습니다. 아, 지금도 이러면 소환사가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가거든요. 아, 차이자이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좀 출발. 네, 멋진 건 하지만 자, 이렇게 일어날 때 네. 자, 섀도우 박스를 쓸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소환물의 개수가 많아서. 자, 플레이머크의 위치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수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뒤쪽 아직까지 하급 선정들 나올 때 끌어당기는 판정 굉장히 좋았고 초핑 여전히 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갔죠. 여유는 드레이블링 섀도우 박스 없어도 내 주먹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브리터건 같이 쳐요. 네, 같이 쳐요. 같이 치고 있어요. 자, 이제 섀도우 박스 쳤으면 뽑아놓고 이상변화 뽑아놓고 허리케인 롤 가면 됩니다. 오! 아, 이걸 띄우네요. 차이자이 좋아요. 체술로 띄운 거거든요. 네. 자,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여기서 호구를 급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변화 썼다면 허리케인 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케인 롤, 아, 얼었어요. 얼었어요. 자, 허리케인 롤 치던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얼면서 기회를 한번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변화 없습니다. 이상변화 없을 때 데미지 충분히 많이 줘야겠죠. 갈 수 있나요? 아! 열 순간에 막혔습니다만 여기 남아있어요. 에체베리아 계속 뛰었어요. 자, 에체베리아는 나왔지만 가라요 양쪽으로 무비 김영준 잡아냅니다. 에체베리아가 바라보고 있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영준을 잡아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파이터의 컨트롤입니다. 마지막에 소화물들의 공격을 피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격하는 장면은 예술적인 춤사위였네요. 아, 김영준 역시 어제의 경기의 그 흐름들 이어나갈 만한 힘, 오늘 정종민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F1을 이번에 다시 한번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완벽하게 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대단한 흐름과 그리고 공격, 타이밍 정말 완벽한 경기들을 보여줬고요. 아, 이 중국의 차이자이 선수는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까지 잘하는 소환사가 정말 몇 없거든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소환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그 소환사들에게 충분히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승리에 기뻐할 줄 알고 패배에 분해할 줄 아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아, 저 프로의 자세. 네. 아, 중국 선수들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 중국의 뭐 매력이 있었습니다. 위엔레이 마찬가지고 차이자이도 굉장히 매력 있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두 명의 선수가 각각의 선수를 잡아내면서 결승전 멤버는 정종민과 김영준으로 완성이 됐습니다.